안녕하세요. 산으로 둘러 행인방의 행인입니다. 오늘은 설악산에 있는 빼어난 조망을 자랑하고 신기한 금강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강굴로 가는 길은 설악동 탐방 안내소에서 천불동 계곡으로 들어가면 비경인 비선대가 나옵니다. 그 비선대 부근에서 마등령 방향으로 올라가면 약 200m 정도 거리에 금강굴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금강굴은 원효대사가 이곳에서 수행을 했다고 하며 원효의 저서인 금강 삼매경론에 이름을 따서 금강굴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철계단하고 계단이 있지만 굉장히 가파른 수직을 띠고 있다 보니까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장군봉이라고 부르는 미륵봉 암벽에 있는 금강굴로 올라가다 보면 제 뒤쪽으로 천불동 계곡하고 공영능선이 조망이 되고 바위 중턱에 자리한 금강굴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금강굴의 대문인 듯한 철문이 아래에 자리하고 있고 동굴 내부는 약 23제곱미터, 약 8평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동굴의 벽면에는 동굴을 타고 흐르는 샘을 모아놓은 석간샘터가 인위적으로 파놓은 공간이 있습니다. 물맛이 아주 좋고요. 동굴 내부에는 주불인 아미타불을 주불로 하고 좌우에 대세시보살하고 관세음보살이 힙시보살로 모셔져 있습니다. 금강굴에서 밖으로 보는 풍경은 가히 일품입니다. 천불동 계곡이 보이고 공영능선의 왕관봉 12750 마등봉이 찬란하게 조망되고 왼쪽으로는 화채능선이 멋지게 보이는 그런 금강굴입니다.